오늘 아침 공기도 차갑습니다. 경주 아침 기온 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 아침 기온 4도, 영덕과 울진 6도, 포항이 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진이 17도, 포항과 영덕 18도, 경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1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6도에서 1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져 있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너울성 파도에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큰 추위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에도 모레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